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이언 선생님입니다. 여기는 부산의 센텀 시리입니다. 이번 시간으로 킬러들이가 끝났어요. 7월 학병은 다행히 이렇게 킬러도 쉬어가지고 부담 없이 풀었습니다. 그죠? 이거 100점 받은 사람 맞던데 100점 받았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6평 100점 받았으면 좋아하게 됩니다. 진짜 6평 100점 받았으면 수능에서 1등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 100점 받았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쉽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이번 35번은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입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관계없는 문장인데. 그렇습니다. 독해하면서 요지를 잡습니다. 요지를 잡으면서 읽다 보면 갑자기 문맥에서 벗어난 갑툭튀가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찍고 가지 마시고 개를 빼놓고 앞뒤가 연결 잘 되는지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푸는 겁니다. 45초? 45초. 그렇게 속도가 나와야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In a context. 맥락 안에서 어떤 맥락이냐면 In which the cultural obligation to produce the self, the self, 자아를 만드는 문화적 obligation, 의무, 자아를 만드는 문화적 의무인데 as a distinctive, authentic, individual, distinctive, 독특한, 그리고 authentic, genuine, 진짜의, 진짜의 individual, 개인으로서 자아를 만드는 문화적 의무는 as difficult to fulfill 해내기가 어렵다. The burdensome work of individualizing the self 자아를 individualizing 개성화시키는 힘든 일은 is turned over increasingly to algorithms. Algorithm 하면은 이거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흔히 말할 때 이제 줄여가지고 algo라고 하게 돼요. 컴퓨터 프로그램들로 점차 turned over 넘어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번 뒤에 보겠습니다. The personalization 이거는 개인화가 아니고 개인 맞춤화인데 that is promised on every front 모든 면에서 promised on 약속된 개인 맞춤화. 그러고 나서 이제 삽입구는 건너뛰고 이런 개인 맞춤화가 depend on 달려있는데 어디 달려있냐면 evermore. 이 evermore는 미래에 항상 이런 뜻입니다. 미래에 항상 refine algorithmic constructions of individuality 개성의 컴퓨터 프로그램상의 construction 제작 세련된 프로그램의 제작에 이 개인 맞춤화가 달려있다. 이 개인 맞춤화가 뭐냐면 in the domains of search 검색이죠. 검색의 영역에 있는 거, 그 다음에 shopping 영역에 있는 거, 그 다음에 health 건강 영역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뉴스 영역에 있는 거, advertising 광고, learning 학습, music 그 다음에 and entertainment 오락거리죠. 그래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보면서 예쁜 누나들이 나와가지고 춤추는 거 그거를 계속 좋아요를 누르면 그런 비디오가 계속 나옵니다. 그걸 이제 지금 여기 personaliz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알지 그죠? 그걸 근데 페이스북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좋아요를 눌러줬으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훨씬 많이 알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일본은 잘 모르겠죠 그죠? 그럴 때는 쭉 가는 거예요. As it becomes more difficult to produce our digital selves as unique individuals 여기까지 독특한 개인으로서의 우리의 digital selves 가상의 자신들을 만들기가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의 가상의 자신을 우리가 어떻게 만듭니까? 응? 그지? 힘들어짐에 따라 We are increasingly being produced as unique individuals from the outside 외부로부터 우리가 독특한 개인들로서 증가하는 추세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현실에 나하고 인스타그램 안에 있는 나하고 혹은 틱톡 안에 있는 나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일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치? 엄마 아빠들은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전화를 가지고 저러고 있냐 막 이러는데 모른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공감이 오시죠. 왜냐면 이 현실이 찐따 같으니까 틱톡 안에서라도 공주처럼 되고 싶다 혹은 왕자처럼 되고 싶다 뭐 그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디지털 세상 안에 있는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이제 만들어지는데 알고리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2번도 적절한 것 같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When
AI, algorithms, learn more about our identities.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AI 프로그램이 더 많이 알게 될 때, it becomes essential to safeguard this information. 이 정보들을 safeguard, 보호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여기까지 한번 봐도 틀렸다는 걸 아시겠죠, 그죠? 우리의 virtual identity.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쭉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 신상정보를 safeguard, 보호해야 한다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3번이라는 거 쉽게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해설하는 거니까 쭉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하는 게 essential 되었냐면 뭐 하는 게 중요해졌냐면 ensure that, 대리아를 ensure,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해졌다. Individuals have control, 개인들이 control, 통제권과 and consent, 동의, 동의를 하는 것이, 받는 것이 중요해졌다. 어디에 대해서? Over the data collected about them. 그들에 대한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 통제권이 있고 동의를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맞는 말인데 뜬금없는 소리죠, 갑자기. 저 앞에 2번하고 4번하고 연결만 잘 되면 그냥 3번 딱 찍고 갑니다. 4번, individuality is redefined. 개성이 redefined, 재정이 된다. From a cultural practice. 아까 외부로부터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죠? Cultural practice, 문화적 관습, 문화적 관습으로부터 재정이 된다. 뭐가? 개성이라는 것이. 그리고 어디서부터 재정이 되냐면 reflexive project to an algorithmic process. reflexive, 무조건 반사적인 일, project, 일, 어디로의 일? to an algorithmic process, 컴퓨터의 처리 과정에 무조건 반사적인 일로부터 또 redefined, 재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어떤 개성이라는 것이 한국 사람들은 튀는 거 싫어하는데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하는 게 좋은 거고. 그런데 이 개성이라는 것이 문화적인 관습에 의해서 재정이 되죠, 그죠? 지금도 코에 피어싱 한 사람들은 못 봤어요, 저도. 배꼽에다 한 여자들은 봤는데, 왜냐면 코에다 이렇게 막 뚫어놓으면은 뭐냐 저거 막 그러거든. 한국 사회에서 그거 싫어하니까 안 한다. 그리고 또 이 뒤에는 컴퓨터 처리 과정에 무조건적 반사적 일.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스북을 보면서 예쁜 누나들의 사진에다가 좋아요를 누르면 그 알고리즘이, 아, 이 사람은 이런 여자들을 좋아하는군, 이렇게 생긴 여자들을 좋아하는군 하면서 그 비디오와 비슷한 여자들이 나오는 사진을 막 보내면서 그것에 의해서 individuality가 redefined 된다는 거죠, 그죠? 그치? 개성이 재정이 된다. 그래서 2번하고 4번하고 연결 잘 됩니다. Our unique selfhood. Selfhood, 이것도 individuality하고 동의해요. One more time. Selfhood, 이것도 individuality, 개성하고 동의합니다. 우리의 독특한 개성이 is no longer something, 더 이상 무엇이 아니다. 뭐가 아니냐면 for which we are wholly responsible, 우리가 전적으로 responsible, 책임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어떤 개성이라는 것이 이상해졌네요, 그죠? 이제는 virtual world, 그게 또 여러분들 세계에서 중요해졌잖아요, 그죠? 아저씨들 아줌마들은 몰라요, 그걸. 이제 중요해졌는데 virtual world, 가상세계에서의 어떤 개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전적으로 아니다. 그리고 여기 semicolon 이게 나왔습니다. semicolon 뭐라 했습니까, 선생님이? 컴마고 등접수사하고, 여기선 컴마고 but it is algorithmically guaranteed. 그러나 이것은 algorithmically, 컴퓨터 프로그램적으로 guaranteed, 보증된 것이다. 그러니까 virtual world, 가상세계에서의 우리의 개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다가 아니고 컴퓨터가 알아서 만든 거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치? 여러분들이 그거 하는 거 저 다 알아요. 막 멋있는 사진 올려가지고 잘생긴 남자처럼 보여가지고 저 멀리 사는 여학생들하고 얘기하는 거 다 압니다. 나는 아는데 엄마 아빠는 모를 거예요. 들키지 마시고 잘생겨질 때까지는 만나지 마세요. Anyway, 숙제는요, 여기 나오는 단어, 수거, 어법, 노트에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누르시고 다음 시간까지 공부 열심히 하세요.